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KU 개척마을 파이빌 오프닝 기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진행을 맡은 KU 개척마을 학생 운영위원 사학과 3학년 공석원, 통계학과 2학년 김어진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지나다니면서 이 컨테이너 건물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체 뭐라는 공간인지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KU 개척마을, 다른 이름으로 파이빌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고려대학교반의 프로젝트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무한한 창조성과 개척 정신을 지원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그리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줄 플랫폼인데요. 드디어 오늘 오프닝 기념 강연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이 오프닝 날짜가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올해 2016년은 고려대학교가 개교한 지 111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 11월 1일은 그런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네, 그럼 우선 행사에 앞서 내빈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염재호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강연을 맡아주실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윤성택 이과대학 학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진수 관리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병헌 대외협력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석 KU 개척마을 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KU 개척마을 학생운영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척마을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U 개척마을 학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학생운영위원회는 아카이브, 펀, 세미나, 스튜디오 네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8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개척마을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운영위원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강연 이전에 총장님의 식사와 개척마을 촌장님의 인사말이 있은 후 대여베터 김정호 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4층 전시관에서 간단한 연회가 있고요. 참석자 전원에게는 오프닝 기념품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니 끝까지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장님의 식사를 청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빌의 색상이 가을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이빌 오프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모여주신 뭐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올해 9월 우리는 38개의 중고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독특하고 새로운 파이빌의 준공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들은 5대양 6대주를 수백 번 왔다 갔다 한 중고 컨테이너 박스들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정석 촌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대학에 존재하지 않았던 파이빌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고려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파이빌 오프닝 기념 강연으로 그 서막을 알리려고 합니다. 파이빌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대학 건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숨어있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IT 산업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49ers라고 이야기를 하는 1849년에 서부의 금광을 향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금광을 향해서 머나먼 동부에서부터 인디안의 습격을 받으면서 대륙을 횡단해 건너온 개척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정신이 휴렐앤 패커드, 애플, 구글과 같이 실리콘밸리에서 정보화 시대를 앞당긴 세계적인 기업들이 바로 그곳에서 탄생이 됐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와 같이 애플을 세운 사람은 대학가 차고에서 그 애플을 시작을 했습니다. 차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혁신의 아이콘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디어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의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고안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공간이 바로 차고입니다. 바로 파이빌은 맨손의 혁신가들에게 차고와 같은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차고가 별로 없습니다. 차고가 바로 옆에 후문사와 같이 복사 가게로 활용이 된다든가 차고가 차고로서 남아있는 곳이 없어서 차고와 같이 아주 간단한 그러한 공간들을 우리가 제공해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고려대학교의 혁신가들에게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에서 파이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빌은 입주를 통해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 문화는 공유에 대한 개념보다도 점유에 대한 개념이 많은데 21세기를 우리 흔히 그 공유 경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바로 이것은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인 것입니다. 삶의 충전을 위해서 현실을 잠시 떠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제 강의실로부터 이 파이빌로 와서 파이빌은 새로운 발상을 위해서 잠시 머무르며 한계 없이 상상하고 무한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파이빌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은지 구체적인지 현실적인지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만 있거나 혹은 그마저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는 무척 초라하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빌은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락한 공간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이빌은 새롭고 기존의 것과 다르며 이전에는 없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파이빌의 차별성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는 매 학기 끊임없이 생성되는 무한한 아이디어와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에서 대학원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들 또 졸업 전시 또 밖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컴피티션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지식이 전달되고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려대학교에서는 여러 곳에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 태어나는 중입니다. 파이빌은 이 콘텐츠들을 우리 학생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보관하면서 학생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외부의 다양한 기관들에 비해서 파이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성입니다. 파이빌은 매 학기 생성되는 다양한 수업의 결과물이라든가 졸업 전시 작품들, 기타 다양한 산출물들을 모으고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이빌은 오늘 하는 것과 같이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콘텐츠들을 향유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파이빌에 앉아서 놀다가 우연히 다른 학생들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바로 실내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공간을 이곳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페인트 색이나 가구와 같은 사소한 것들에도 우리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야기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만남을 증폭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궈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마 혹시 구글이나 이러한 구글 캠퍼스 같은 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은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이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공간을 이곳에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새롭게 뽑힌 파이빌의 첫 운영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운영위원들 면접 과정에서 실패자 강연 시리즈, 옥상 영화 상영회, 벼룩시장, 버스킹 공연, 주제 전시 등 다양하고 현실성이 있으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이빌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또한 이곳에는 파이빌의 공간을 필요로 하여서 지원서를 낸 많은 학생들도 모였습니다. 여전히 파이빌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파이빌은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개척의 고향이 되고 혁신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과 아이디어를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파이빌의 취지에 공감해서 가장 먼저 이 공간에 기부해 주신 베어베타의 김정호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호 대표님은 맨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으켜 세운 혁신의 아이콘이며 개척자이십니다. 지금은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표님이 저희 파이빌의 취지에 공감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감동시킬 오프닝 기념 강연도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김정호 대표님은 중국에서 크게 파이오니어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재력을 모으셨고 또 그것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있어서 제가 3년 전에도 우리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8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인텐시브하게 차이나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도 아낌없이 제일 처음 뭐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거금을 쾌척을 해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배의 뒤를 이어서 파이오니어들이, 개척자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바로 이 장소 파이빌 99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년 다음 학기에 시작이 될 정문 앞에 파이빌 148 그리고 자연계 지역에 만들어질 파이빌 22를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혁신이 고려대학교 전체에 퍼져나가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실 대학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어뮤즈먼트 파크에 놀러 오듯이 이곳에 와서 내가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쏟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지식을 생산해내는 곳으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척하는 지성들이 써나갈 새로운 역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척 마을의 시작을 여는 총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개성을 드러내고 지식이 생성되고 개척 정신이 발현될 곳이 파이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척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개척마을은 학생들이 지닌 개척정신과 창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섯 가지의 컨셉트로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매학기 만들어지는 광범위한 지식의 축적, 두 번째로는 학생들 간의 만남과 소통, 세 번째로는 학교 구성원 간의 지식과 경험의 전승, 네 번째로는 더 많이, 더 오래 만나기 위한 장소,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지원이 있겠습니다. 네, 그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학교 구성원 간의 지식과 경험의 전승을 위해서 창업 특강을 비롯한 여러 주제의 특강들이 계획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기획되어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여러분의 창조 정신을 뽐낼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을 계획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정석 KU 개척마을 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부에 있는 정석입니다. 본 파이빌의 그 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저희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저희 파이빌의 운영위원들 선발이 마무리되었고 초기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파이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의 생성에서 구체화 과정, 가장 초기 과정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에서는 김현성, 김혜빈, 한승아, 송한솔 학생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단기 배정 외에 어떤 약간의 장기 배정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결과 총 28개의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한 아이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단한 리스트입니다. 뭐 단비, 보드, 프로필, 이름도 참 열심히 지었던 것 같고 저희가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참여하는 팀들이 다 하나의 과가 아니라 공과대, 정경대, 뭐 자유전공 문과대, 조형학부 같은 다양한 과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팀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수 담수기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뭐 머슬 슈트, 음악 공장을 해보겠다, 장애인용 손 보조기를 만들어 보겠다, 뭐 무인 자동차 기술을 기반한 공유 경제 시스템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아트를 해보겠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보겠다는 시도들이 저희에게 제출이 되었고요. 저희 운영위원들이 이 사안들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빌려줄 것이냐, 아니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쉐어를 해야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토론해서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카이빙인데요. 공석원, 김민경, 김주환, 이승현 학생이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그 회의를 통해서 내온 것들은 클라우드 파이빙과 저희 촉각과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 기존의 영상이 아니라 실제 만져보고 뭐 기계는 매달려보고 사용해보고 운영해보면서 저희들이 느껴서 실제로 이거의 가치를 느끼고 그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촉각과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고 아트 FIB라는 주제로 주제 전시를 개최하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세미나는 강동석, 남정희, 박성우, 윤현성 학생이 운영위원 참여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오후 세미나 운영단이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행사로 테드엑스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이미 끝났고요. 그 가장 제가 사랑하는 아이디어가 테드엑스가 아니라 데트엑스를 만들어서 테드는 성공한 사람들만 강연을 했다면 한번 보기 좋게 실패한 사람들만 모아서 한번 강연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공간을 이용해서 버스킹의 파이비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운영위원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운영하고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펀 팀은 김금영, 김어진, 이가연, 이민환, 정인선 학생이 운영위원 참여하고 있는데요. 벼룩시장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요 벼룩시장이라든가 특히 새학기에는 새학기 중고책 시장 같은 거를 여기서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도 나왔고 옥상 달빛 영화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옥상 파티를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디어관의 스크린을 달아서 거기에 영화를 틀면서 옥상에서 한번 밤새서 영화나 한번 봐볼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즐거운 행사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토론을 그 저희 3일 동안 면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고 이제 액션과 시행착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A동 1층에 카페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트롱홀드사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스트롱홀드사는 커피 로스터기 제작 및 판매 업체로 고대 출신이고 소프트뱅크 투자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창업 방법과 어려움에 대한 멘토링과 지원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저희가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들 카페 디자인을 고려대 마크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 카페 마크를 고려대를 넣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가장 고려대의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자신의 경험들을 최대한 이 기관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 운영위원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나온 계획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행착오들을 지켜봐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재밌고 다양한 일들이 진행될 예정이라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다음 순서로는 파이빌의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친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혹시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베어베터는 Better makes the world better 라는 슬로건을 걸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착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2012년에 출발한 회사입니다. 네, 그럼 잠깐 동영상을 짧게 보실까요? 오픈됐을 때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용 영역에서 많이 발달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가 주어지고 또 적절한 난이도의 직무가 주어진다면 발달 장애인도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베어베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베어베터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직무 연습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금 그곳에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강연이 끝난 뒤엔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연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끝난 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창업 멤버로 활동하시다가 2012년부터 베어베터 대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경영대 무역학과 8호 학번 김종호 선배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50살이고요. 25년 동안은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을 했고 취업한 이후에 10년 동안 삼성 SDS라는 IT 회사를 다니다가 네이버를 99년 6월 2일 날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7명이서 창업을 했고요. 자본금은 5억 원을 모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라는 회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만한 회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1분기에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1년에 4조 정도를 버는 회사가 됐고 그 4조라는 돈은 여러분이 KBS가 1년 매출이 5천억입니다. MBC도 5천억이고 SBS도 5천억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광고 수입을 얻는 그런 그 회사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네이버에 처음 이제 99년부터 네이버 본부장으로 시작을 해서 일을 하다가 한게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한게임 대표를 하다가 중국 대표도 하다가 한국 게임 산업 협회라는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이제 게임 협회가 있어요. 거기 회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 2년 정도는 딸하고도 여행을 가고 아들하고도 가고 와이프하고도 가고 2년 동안은 계속 여행만 하고 살다가 2012년에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어베터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질의응답 때 베어베터에 대한 질의응답도 하셔도 되고요. 뭐 네이버나 한게임이나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일은 베어베터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은 투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처나 IT에 투자를 해서 제가 여태까지 투자한 회사 중에 상장한 회사가 5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베어베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장애인이 5%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5%인 250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장애는 15가지로 나눠지는데 13가지는 약간 신체적인 장애 쪽이고 두 가지가 발달장애라는 장애입니다. 장애 두 가지가 뭐냐면 지적장애라는 그 장애 등급, 장애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폐라는 장애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발달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그 발달 장애의 취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대학생도 굉장히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장애인의 평균 취업률은 45%입니다. 근데 발달 장애의 취업률은 그거에 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적 장애의 취업률은 20% 정도 되고요. 자폐의 취업률은 0.7%입니다. 그럼 0.7%라는 얘기는 아예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달 장애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애인이 25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발달 장애가 20만 명이에요. 그러면 20만 명 중에 한 20%만 취업이 돼 있고 나머지 16만 명은 취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즉 집에 있는 상태. 그러면 16만 가구의 어머니께서는 계속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그 지금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태가. 그래서 저는 이쪽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네이버의 지금 대표이사 하시는 김성원 대표도 그렇고 그때 제가 게임협회 회장 할 때 제 그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그 문방위의 나경원 의원이었는데 그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상하게 제 주변에 자녀분들이 발달장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됐고요. 제 가족이나 이쪽에 발달장애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었고 그걸 알게 돼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해결을 못할까? 왜 해결을 못할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해결할 수 있다. 네이버 만들고 130개 되는 한국의 검색 회사 중에 1등을 했고 미국에서 들어온 대기업 야후나 MS나 뭐 라이코스나 이런 회사를 이겼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업 경험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오기가 사실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해결을 못할까라는 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고민을 시작한 지 6개월 후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그런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방향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진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베어베터를 만들 때 저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예산이나 기부를 받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정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즉 그냥 제 돈으로만 다 하겠다라는 원칙을 정했고 두 번째는 월급이나 경비나 배당을 받아 먹지 않겠다. 즉 이 회사에서 제가 캐시아웃을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급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기만 하는 거지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3개월마다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공개를 합니다. 요번에 어디가 영업이 됐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공개를 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에요. 페이스북이 보니까 5천 명 이상은 친구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이제 팔로워만 있는데 그래서 계속 공개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베터의 미션은 딱 하나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이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평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 기회를 만드는 회사가 베어베터의 미션입니다. 네, 다음 장. 이게 내용이 복잡해서요. 별로 여기는 그냥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2012년에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5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숫자가 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알아서 서포트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EU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규모 이상의 법인에 할당을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해라. 그래서 만약 고용을 못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 고용을 안 한 월급만큼의 월급의 60%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게 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가 하나의 베어베터가 그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나중에 그냥 자료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그냥 검색해서 조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예,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한마디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장애인의 생산성이 일반인보다 높거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든 조립을 하는데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냐,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냐 하면 이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장애인이 조립한 부품을 납품을 받으면 그 돈을 줬을 거잖아요. 그 돈 준 거에 반 정도를 정부에서 준 회사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회사는 생산성이 두 배, 그러니까 반 정도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럼 두 배가 되겠죠. 근데 그 사는 회사는 두 배의 가격을 지불하지만 반을 정부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그게 수지를 마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연계 고용 제도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거 봐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냥 개념이 그겁니다. 반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납품을 장애인 회사가 만든 물건을 납품을 받아라 라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예, 다음 장. 그래서 이거는 됐고요. 예, 다음 장이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에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하면 여러분한테 그냥 지금 그냥 공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공유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를 굴린 건데 장애인이 손으로 만드는 거는 생산성이 반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일을 기계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 선택을 했던 아이템이 인쇄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록스 기계에 파일을 걸었어요. 장애인이 걸었어. 그래서 프린트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가 늦게 나오나요? 또 단가가 높아지나요? 또 품질이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장애인이 파일을 걸고 프린트라는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인쇄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쇄가.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인쇄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격하고 똑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기계가 다 하니까. 근데 그거를 납품을 했어. 근데 그걸 납품받는 회사가 대금을 지급을 했을 거잖아요. A4 한 장당 예를 들어서 뭐 20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국가에서 아, 너 착한 일 했으니까 10원을 내가 줄게. A4 20원씩 대금을 지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10원을 국가가 그 대금을 지급한 회사에 준다면 그 회사는 장애인 회사에게 계속해서 납품을 받을 동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장애인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고서 성당에 있는 뭐 복지관이나 뭐 미랄학교나 여기를 다 가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하면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 쪽에서 보는 거랑 확실히 복지 쪽에서 접근하는 게 다른 게 기계를 쓰는 작업은 안 하고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비누를 손으로 만들었어요. 뭐 수제 빵을 만들고 있고 뭐 수제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제를 하면 안 되는데 수제만 하고 있더라고요. 전 우리나라에 거의 800개 정도 되는 그 장애인 업체가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인 물건 사달라고. 막 이렇게 와서 약간 좀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건국일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건국일에. 그래서 장애인 회사가 전화만 오면 무조건 안 해요. 아,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저 회장님이 장애인 회사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해요. 왜냐하면 6.25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무조건 장애인 회사가 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2년에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들을 여태까지 제가 영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베터와 거래하는 고객사예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회사가 이 중에 반은 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대기업만 영업을 했어요. 전부. 그래서 이번 금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에는 CJ그룹 전 계열사가 다 시작을 합니다. 계약을 지금 했어요. 금년에. 그러면 왜 거기서 계약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A4G에 이상하게 찍히지 않잖아요. 근데 단가가 반이잖아요. 살만한 거죠. 이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적 기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규정집이나 정부에 있는 시행령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상한데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반을 돌려줘서 그게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된다는데 그런 말이 없어. 그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거래하는 고객이 그렇게 효과가 오게끔 저희가 만든 거지 정부에서 문구에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이 문구가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데 며칠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게 하고 네, 계속해서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이런 어떤 좋은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숫자를 공개를 해야 그래도 이런 데서는 이제 액기스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공개를 하는 건데 2012년에 매출액이 겨우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인 회사랑 거래 아무도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 네이버에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7천만 원 처음에 그냥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영업이 되기 시작을 해서 매출액이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이때도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적자고요. 2014년에 17억이 넘었고 2015년에 작년에 30억이 넘었고 금년에 55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1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증 장애인 200명과 사회복지사 40명을 데리고서 일을 하는 회사가 매출이 100억까지도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영업이익이 10억 이상 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왜? 아까 그 로직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로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눈에 힘 주고 열심히 영업하고 사업하면 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업은 반드시 그게 왜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공개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 베어베터에는 제가 제 돈을 25억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냥 여기서 번 돈은 그 재투자를 해서 가고 있고 현재 직원은 발달장애 직원이 215명 정규직으로 있고요. 관리 직원이 약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말 정도 되면 한 400명 정도의 일종의 이쪽 분야에서는 그냥 현재도 1등이고요. 뭐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장애인이 절대로 일반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죠. 그 방법이 뭘까? 뭐 손으로 비누 만들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는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기계로 하는 걸 합니다. 복사기계, 커피 로스팅도 커피 볶는 전문가 한 명이 있고 22명이 다 장애인이에요.
갖고 와서 콩을 넣고 가스를 연결을 하고 불을 붙이고 그 기술자는 한 명이에요. 그게 잘 로스팅 되는가라는 걸 보는 한 명만 기술자고 나머지 앞 뒤에 소분하고 그거를 배송하고 갖다 주고 하는 거는 모두 장애인입니다. 명암도 마찬가지예요. 명암도 A3G 하나에 24장을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통에 넣어서 갖다 주는 것까지 다 하는데 명암은 심지어 일반인이 이제 다 빠졌어요. 풀 공정이 모두 다 장애인이 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A부터 Z까지 120명이 다 합니다. 그래서 배송까지 다 해줘요. 사무실에. 거기서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가 있냐면 장애인은 복지카드가 있어서 전철이 공짜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거는 또 딴 데가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경쟁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철이 가는 곳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인쇄, 커피 로스팅, 제빵, 오븐에 넣으면 31개의 오븐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구워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나 한게임 같이 이제 제가 만든 회사 안에 카페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키오스크에 가가지고 직원이 나 카페 라떼 뭐 더블샷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카드로 이렇게 자기 그 사원 카드로 긁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장애 직원한테 그러니까 그 오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그걸 보고 그냥 만들어서 줍니다. 왜냐하면 발달 장애 친구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자폐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정부랑 같이 만들었어요. 키오스크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해서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본사에도 이게 들어가서 다 바뀌었고요. 대웅제약 본사도 이게 들어가서 다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카페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뭐 이건 인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명암 만드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은 커피를 만드는 로스팅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은 꽃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꽃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기계화가 좀 힘든데 그래도 이거는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카페에서 이제 바리스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랑 거래하는 회사에 대해서 작년 말에 했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고요. 다음 장 보시면 네, 이렇게 대표가 두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영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돈만 넣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운영은 이진희 대표가 다 합니다. 이진희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84학번이고요. 아드님이 자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자, 다음 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어베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원들의 반응과 부모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 베어베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베어베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이버나 뭐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뭐 카카오톡이나 무슨 게임 회사나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질문하셔도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 1,000원 단위까지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영업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더 이렇게 잘 되는지 예,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 쪽은 말고요. 베어베터 쪽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예, 질문해 주세요. 네. 일어나세요. 그냥 앉아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번 가정교육과 오현주인데요. 네. 네, 저는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 친구들이랑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서 양육미혼모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아, 예. 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어머니들이 좀 더 사회에 진출해서 더 이제 경제적이라든지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려고 네. 해요. 근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라든지 포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양육 미혼모 같은 경우도
장애는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많이 궁금해서. 교육은 저희가 교육은 진짜 세계 최강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와서 보시면 교육하는 걸 보시면 아실 텐데요. 복사기에 A4지를 이렇게 비닐을 뜯어서 복사기에 넣고 트레이를 닫는 거를 10주 정도 해야 돼요. 그 되게 말을 제가 쉽게 했는데 네네.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못하는 친구가 있어. 10주를 해도. 그래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야 돼요. 중증장애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했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계속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계속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가 만약에 포기하는 친구 있어요. 더 이상 못한다고. 왜냐하면 발달장애 친구들은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하냐 하면 내가 이걸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쿠키런 아이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맥도날드 가서 뭘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려면 내가 여기서는 저희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수입이 되니까 이걸 해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혼모 쪽은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 중에 저희도 되게 이상해가지고 미혼모 쪽은 지원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겨우 된 게 장애인 지원 제도가 이런 게 생긴 거고 이 제도를 처음으로 개척을 한 게 베어베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을 이제 복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 10개 정도 되는 회사가 뭐 대구에도 하나 있고 뭐 평택에도 지금 하나 있고 막 이렇게 지방마다 막 생겨요. 서울에도 뭐 개포동에도 이번에 생겼고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가서 계속 전수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개척을 한 거예요. 베어베터가 1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미혼모 쪽은. 그냥 아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만들 때 뭘 이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아무 관심이 사실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그냥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정책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하면 또 애가 뭐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게 돼 있어요. 지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생산한 거를 반을 뭐 지원을 해준다?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은 제가 막 커피를 사 마시는데 이 커피를 장애인 분들이 만든다라고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 좀 거부감이 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사회적 편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그런 경험이 궁금해요. 그 제가 이제 창업을 하려는 우리 그 후배 분들한테 제가 참 조심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 있는 게 편견도 있고요. 이권도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꽃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꽃이 10만 원이거든요. 시중가가. 근데 베어베터에서도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5만 원이죠.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사면은 10만 원인데 베어베터에다 주문을 하면 5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개나 되는 대기업이 베어베터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는 항상 가 있어. 항상 그냥 트럭채 가가지고 놓고 그냥 딱딱지만 붙이는 정도로 많이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 할 것 같잖아요. 베어베터에 5만 원인데 내가 우유 사 먹을 때 반값이면 매일 우유를 사 먹겠어요. 남양우유가 반값이야. 똑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그거 사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이권과 편견이 깔려 있어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200개밖에 안 돼요. 7,000개가 원래 지금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고용을 못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200개 몇 개는 아직은 거래를 못했다. 아까 편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인쇄를 했는데 원래 인쇄업자가 와가지고
중간에 몇 장이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 한번 회사에서. 왜냐? 그 담당자도 말이 안 되잖아. 장애인이 버튼을 누르면은 종이가 인쇄가 되다가 두 장이 빠지나? 근데 그거 빠졌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이권이거든. 그거 보라고. 장애인들이 하니까 이 모양이 돼가지고 사장님이 있는 거에서 빠졌다. 내가 보기에 개가 뺐어. 그게 빠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프린터가 나오다가 어떻게 사장님 보내서만 딱 거기가 세 장이 빠지냐고. 뭐가 종이가 끼지도 않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디지털 우리 그 제록스 2억 돈 없는 그 인쇄기에서 나오는데. 그런 이권, 편견, 이거는 숙명이에요. 장애인 회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뭐 미혼모에 대한 것도 그 편견을 깨기가 참 이상한 거죠. 그걸 못 깨요.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 사람이라는 게 그거는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난리를 쳐야지 뭘 그걸 뭘 가만히 있으면은 너네 장애인 회사니까는 뭐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많이 눌러요. 그리고 수고하세요. 그냥 가. 주문 안 해. 제가 무슨 건설회사 예를 들어 뭐 롯데건설 뭐 총무팀에 있는 누군데 뭐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락 안 와. 왜? 회장님 뭐 애인이 웬 플로리스트가 그렇게 많은지 다 거기서 주문 받아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는 그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진짜 그러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 이게 저는 경영대 출신인데 무슨 원가 회계를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이걸 계약서만 그러니까 이게 거래처만 바꿔도 반값으로 똑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바꾸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거는 영업해 나가야 돼.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공익을 되살리는데 진정 관심이 좀 있는 네. 그 천지일보라는 언론사에 네. 지금 문화부 기자를 하다가 네. 광고국에서 근무하는 김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그 지금 뭐 지금 최순실 사태도 지금 이제 시끄러운 부분이 나라에서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공익을 대변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 중에서 정말 공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을 참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분은 진짜 공익에 대한 가치를 진작 아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혜 순수한 그 의도 때문에 이 지혜도 생기게 됐고 성공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이 공익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하나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회사가 그 서울역 근처에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노숙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 노숙인들도 보면은 굉장히 육체 건장하시고 정말 아무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도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음식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지금 그 미혼모에 대한 것도 질문하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혹시 노숙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질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거 왜 이런 걸 하냐라는 거는요. 저도 그냥 착한 척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착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착한 척 하려다가 한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뭘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고 뭐 상장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막 뭐 100억, 200억,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막 넘어가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봉사활동이나 하고 저 아름다운 재단 그 계속 월급에서 그냥 그거 기부하고 그냥 이 정도밖에 안 했지 뭐 제가 얼마나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특별한 계기는 없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사실은 배우베터가 아니었고요. 제가 그 여기 이제 와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졸부가 된 다음에 한 거는 뭐였냐면은 학교에 소득분위가 1분위, 2분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어학을 공부를 해도 어학 연수를 못 가잖아요. 소득 1분위, 2분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셔가지고 결국 쌍문동에 가서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 응답하라 1988 딱 그 골목 그런 데도 살았어요. 제가 쌍문국민학교 나왔는데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80년대 해외여행도 못 갈 시절에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돈이 없어서 뭐 일본 어학연수를 한 번이라도 갔었으면 굉장히 잘했을 텐데, 중국은 그때는 못 갔으니까 대만에라도 한번 가서 어학연수를 했으면 잘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거는 제가 처음에 딱 상장을 한 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네이버가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상장하는 날 한 100억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더 벌었죠. 왜냐면 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처음에 딱 벌고 나서 아, 나도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났고 내 고대 출신인데 내 학교에 소득 1분위, 2분위 그리고 학점은 3.2. 왜냐하면 제가 4년 내내 알바하면서도 학점이 3.2였거든요. 그래서 나보다도 안 되는 놈은 진짜 놓은 거다 너는. 그러니까 넌 안 되고 3.2가 넘는 친구들을 이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장학기금을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름은 제 이름으로 안 했고요. 30대에 졸부가 돼서 너무 건방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했어요. 어머니가 특히 아마 그냥 평범하신 주부셨기 때문에 이름이 전혀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이름으로 했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셔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같이 이제 그 장학 기금을 만든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그 오지에 학교를 져줬어요. 제가 가서 학교를 그냥 통째로 그냥 져주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지금 빵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빵을 한 3천 개씩 만들어서 북한 고아원 2만 1천 명을 제가 계속 지금 10년째 계속 주고 있어요. 제 개인 돈으로. 그래서 그걸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냥 그거의 시작이었고요. 베어베터는 베어베터 전에가 보호시설이 있었어요. 그 발달장애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잠깐 뭐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달장애 아이를 볼 주변 사람이 없어요. 일반 아이면 그냥 뭐 이모가 봐줄 수도 있고 뭐 옆집 아줌마가 봐줄 수도 있는데 발달장애 아이는 그 어머니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잠깐 맡기는 단기 보호센터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1년 운영을 하다가 아예 그냥 직업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잠깐 맡아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옆에서 막 저를 이제 막 꼬드긴 거지. 야, 너 네이버 뭐 한 게임 그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사업하고 그런 건 아이디어 잘 내더니 돈 버는 거는 좀 착한 일에도 좀 아이디어 좀 내봐. 막 그러고 막 술 먹으면서 막 괴롭히고 막 이래서 사실은 한 거예요. 예. 너 그 아이디어 그 낸 거를 이쪽에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 모델이 안 나와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가서 그럼 엉겨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했으니까 팔아주세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내고 나니까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계속해서 영업이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 게 장애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혼모, 뭐 노숙자 뭐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세팅이 되어 있는 분야는 장애 분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노숙자 쪽은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미혼모는 사실은 그 노익상 선배라고 그 미혼모 그 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또 고대 선배분이 계세요. 사회학과 박사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술 먹다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좀 알게 된 거고 예, 노숙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전부 뭐 여학생만 지금 저 뒤에 아 이게 요새 우리나라 혹시 예 말씀하세요. 장애인 말고 일반인 사원들은 어떻게 고용되고 또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핵심적인 일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커피다 그러면은 커피 그 로스팅 하는 기술자 그건 일반인이 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리고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육과 나오신 분들이 그 장애 직원들 관리하는 거. 그거는 해요. 그래서 다섯 명당 한 명씩 그 관리자가 붙어요. 네, 다섯 명당 한 명씩. 네, 일반인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전문가를 이렇게 고용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커피를 제가 전문가를 갑자기 양성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 그 목화골드 그 공장에서 그거 하던 친구 중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월급 보장해주고 데려오는 거죠. 예.
저는 그 선배님 마인드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창업뿐만이 아니라 뭐 취직을 하든 뭐 연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럼 대표님은 그냥 재밌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확신이 있다거나 뭐 자신이 있었다 이런 게 있으셨는지 그 창업 과정에서의 마인드나 뭐 베어베터를 만들면서도 그렇겠고 뭐 투자를 하시면서도 그렇겠고 그 마인드가 되게 궁금해요. 베어베터는 사실은 제가 좀 건방진 얘기지만 아 사업은 내가 참 잘하는구나 참 돈도 잘 버는구나 어떻게 투자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코스닥 상장도 하고 참 나는 이런 걸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아주 오만한 마음에 야 내가 한번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고대 경영대 FES 그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한 5년 전에 시작할 때 야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무조건 성공시킬 거야 그래서 내게 하자 이렇게까지 제가 큰 소리 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후회 얘기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 저도 회사 다니고 삼성에서 이제 과장으로 그만두면서 네이버 만들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한 푼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 90년에 제가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월급을 100% 다 모았어요. 극단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잖아요. 100% 다 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야근해야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야근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출장 가라 그러면 땡큐하고 가. 미국 출장 가라 그러면 두 달. 제가 삼성에서 해외 박사 채용 담당자였거든요. 그러면 딴 애들은 막 해외 출장 안 가려고 난리를 쳐 막 도망당기고 막 근데 저는 그걸 가야 숙박비 받은 거 갖고 원달러 인해서 자면서 그걸 아껴가지고 내가 조금 생활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야근 좋아하고 회식한다 그러면 미친 듯이 갔어. 야 내가 삼겹살 언제 먹어봐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회식 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어요. 10년을 그래서 1억 천을 모았어요. 90년부터 99년까지 월급을 100% 다 모아가지고 1억 천을 모은 다음에 네이버를 할 때 이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결사적인 저항정신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10년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살았는데 심지어 대학교 때도 저는 학기 중에는 4시간 알바를 하고 방학 중에는 10시간 넘게 알바를 했거든요. 노가다도 제가 다 해봤어요. 저는 요새 건물을 짓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이제 원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빌딩을 짓고 있는데 노가다 아저씨들이랑 아주 얘기가 잘 통해. 일본 말이 다 노가다 용어가 아주 말이 잘 통해. 저거 왜 저 반대로 저거 왜 떨어져 있냐 뭐. 요새 아시바 좋아졌네. 그럼 아저씨들이 아니 이 아저씨는 뭘 하던 사람이길래 이 건물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건축용을 많이 할까 할 정도로 노가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10원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네이버를 시작을 했을 때 어땠겠어요. 한 달에 이틀 들어갔어요 집에. 제 와이프가 대단한 거지. 속옷을 일주일마다 갖고 와가지고 주고 가져갔고 그랬어요. 4년 넘게. 왜 내가 집을 어떻게 들어가? 이거 망하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난 인생이. 네. 뭐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거 없어요. 제 사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그렇게 못하게 지도 안 할 거야 아마. 지도 이제 얘는 뭐 이거 월세가 얼마 나오죠?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예, 근데 그때 저는 절박했죠. 망하면 끝인 거죠. 아버지도 망했는데 아들까지 망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절박한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게 마인드였어요. 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그렇게 마인드를 뭐 이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절박하게 던지면 돼. 그렇잖아요. 원래 학원 같은 거 막 빡센데 내가 일부러 등록하면은 공부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때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월급은 그냥 생으로 다 모은다. 참 독한 놈이죠. 네. 그렇게 살았어요. 35살 때까지 그렇게 살고 그때 이제 졸부가 된 다음에는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월급을 안 갖다 줘 와이프한테. 그 직원들 계속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열심히 하느라고 월급 다 썼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회사 그만둘 때 저는 아쉬울 게 없었어. 어차피 남는 것도 없는데 뭐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면 안 되는데 요새. 근데 하여간에 저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주 한 병에 320원 계산하면서 먹게 되고 1시간 일하면 500원인데 500 한 잔에 500원, 청자 200원 지금도 다 기억해요. 30년 전 물가를.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은하수 330원 이거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네. 처음으로 남학생 남자분께서 질문을. 네.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서 교육받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표님 회사나 혹은 동종업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취업을 하듯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게는 좀 궁금합니다. 취업 과정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일단 자격은 그 국가에서 공인한 장애 등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장애가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예, 그런 분 많아요. 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장애가 있다 이러고 취업하겠다 오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급, 2급, 3급이 있고요. 베어베터에는 그 200명이라고 보면 1급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급이 제일 심한 장애예요. 1급은 생활보조인이 따라와요. 다른 사람이. 10명이 1급이고 그 다음에 한 40% 정도가 2급이고 한 55%가 3급이에요. 그러니까 급에 따라서 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건 없는데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조건이 본인이 스스로 출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이제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낮은 난이도가 뭐냐면 명함을 이렇게 어디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가지고 가서 거기에 그냥 갖다 주고 오면 돼.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채용이 보통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시험을 그런 보거나 업무를 예.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하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이제는 5년 됐고 예, 몇백 명 이제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를 최대한 구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딴 데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안 와요. 처음에 우리 애가 지금 1급이어서 생활보조인까지 붙는데 어떻게 가서 일을 하겠냐. 그럼 저희가 오히려 설득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자 그러면. 네, 그래서 돼서 지금 정규직으로 10명이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만 맞아요. 예, 하나만 더 받고 예, 이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 적성이나 재능과 노력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그 회사원으로 일하셨을 때 스스로 약간 사업가의 자질이나 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그때그때 보여서 오게 되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에 왔을 때나 저번 때 카이스트 가서 이제 그 할 때도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뭐 창업이나 벤처나 이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아무나 요리사,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일반 요리사는 아무나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특출난 셰프가 되려면 뭔가 그 재능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셰프는 체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감각이나 이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셰프가. 근데 이쪽 사업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20시간, 막 5일, 뭐 막 나중에는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막 거의 한 달 동안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구나, 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재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재능은 보통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동아리 같은 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한번 그 매니지먼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면 꼭 빵꾸 내는 사람 있어. 내가 예산을 한 1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넘겨줄 때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적자내가지고 막 엉망치고 막 뭐 기록도 안 남고 뭐 이게 안 맞아 막 그리고 빵꾸나 있고 막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사업하면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남의 돈이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자기도 그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총무를 어느 동아리에서 이제 했는데 저는 그때 자존심이 딱 발동이 되더라고요. 적자가 그때 당시에 40만 원이 적자가 나서 딱 왔는데 그걸 60만 원 흑자를 만들어서 넘겨줬어요. 근데 지금 물가보다 그때가 한 얼마나 봐야 되나 한 5배 정도 되니까 그냥 그 정도인데 근데 그런 기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스폰서도 가가지고 막 평소에 관리하는 데 가가지고 뭐 엉겨붙고 막 삼성물산 막 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뭐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내가 졸업한 지 20년 됐는데 무슨 동아리 돈을 내라고 온 거야 이놈아 술이나 먹고 가 그러다가 술 먹다가 붙어가지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하면은 쿠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은 내가 막 하겠다는 우드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쿠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새 그러잖아요 뭐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지성이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해야지 박지성이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골프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박지성은 자기 스스로가 축구를 잘하게 생겨 있는데 자기가 아 뭐 내가 뭐 이쪽에 뭐 흥미가 있으니까 나는 골프가 좋으니까 한다. 마이클 조던이 골프를 좋아한대잖아요. 그냥 안 돼.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 쿠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돈이 많아서 아 내가 이거 했다가 뭐 망하면 뭐 딴 거 하지 뭐 이런 집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망하면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끝이다라는 자기가 상황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쿠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망하면 끝난 건데. 나 그때 저는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9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딸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애가 둘이야. 집에서는 하나도 안 주지 아버지는. 제가 모은 돈은 딱 1억 천이었어요. 자 이거 날리면 끝. 인생 땡. 근데 뭘 거기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뭐 의미 있는 걸 찾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네이버 왜 했냐 돈 벌려고 했어요 무슨 뭐 의미 무슨 의미 뭐 검색을 잘하면 의미가 뭐 그러니까 미국 애들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무슨 자기가 배터리를 잘 만들면 뭐 자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 뭐 화성 갈 사람 100명 모여라 뭐 그럼 뭐 화성 갔다 오면 뭐 나눠주나 거기 금 발견하면 아니잖아 너 모르모트야 그냥 모르모트 죽으면 네가 죽는 거고 벌면 내가 버는 거고 그런 사기에 당하면 안 돼 그런 거 당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